형형색색 반짝이가 달렸습니다. 금색과 은색 무늬도 수놓았습니다. 궁궐 입장을 하는 외국인들이 빌려 입은 한복입니다. K-drama and today was actually a good day because it had a lot of different scenes from the historical views. So like I really felt like I was the queen in a K-drama today. 스프링까지 넣은 치마는 서양 드레스에 가깝습니다. 소매가 짧은 반팔도 있습니다. I feel like when we go to the store, we see this a lot more than we see this kind of style. So that's why even when we watch a drama or something, you don't see that a lot more like in the traditional. 모두 전통 한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복 대여점에서 전통 방식의 한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작도 관리도 어렵기 때문인데 관심 있는 일부 매장들만 좀 더 비싼 가격에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한복 대여점입니다. 2시간 대여에 2만 원, 4시간에 2만 5천 원이고요. 이 여러 가지 디자인의 한복 중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하의, 상의를 선택해서 입고 이후에는 액세서리도 고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른바 퓨전 한복 대신 우리 전통 한복을 알리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전통 한복 바르게 입기 행사에 참여한 저도 전통 방식의 속옷과 한복을 지금 입었습니다. 이렇게 참가자들은 한복뿐만 아니라 갓과 장신구도 착용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이름부터 배웁니다. 이 저고리 같은 경우는 깃, 고름, 끝동, 끝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 겨드랑이 보시면 견마개가 있습니다. 여기 배색을 이렇게 다르게 한 저고리를 삼회장 저고리라고. 하나씩 옷을 입으며 전통 한복의 매력을 알게 됩니다. 한복답지 않은 한복들 보는데 사실 너무 이렇게 화려해지는 것보다는 전통인 거를 접해보기도 싶었고 딸아이한테도 보여주고 싶었고. 경복궁으로 이동해 사진을 찍으며 추억도 남깁니다. 한복을 제대로 만들게 되면 어느 나라의 어떤 고유 의상보다 정말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경복궁을 거닐게 되니까 마치 조선시대에 와 있는 도련님 같습니다.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사실 보고 있자면 이게 진짜 우리 한복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통 한복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누구나 손쉽게 한복을 빌려 입을 수 있다는 건 분명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편리함 때문에 우리 전통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밀착카메라 송우영입니다.